저는 지금 싱그러운 숲속의 내포 문화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면역력 증가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가오는 30일에는 제1회 내포 문화숲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발판이 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과 정부, 대기업이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 등으로 발전시키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에도 한화그룹과 충청남도가 손잡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사업은 한화가 강점을 갖고 있는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섬을 만드는 등 충청권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자전거 충전소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우네 장터에 가득했던 민족 독립의 염원이 충남의 창조경제를 꽃피우는 에너지가 돼서 사통팔달의 교통로를 따라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새로운 신에너지 산업과 관련되어서 하나의 조직력과 기술, 인적, 그리고 해외 마케팅 능력에 기초해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지역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남 아산시 KTX 천안 아산역에 비즈니스 센터도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창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무역존, 글로벌 성공 벤처 육성을 지원하는 드림 플러스 존 등이 마련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편 센터는 첨단 소재 산업에 집중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1차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농수산업의 명품화 사업도 진행합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화그룹과 충남도의 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화그룹 등은 센터 출범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화, 벤처 창업,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총 1,525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남의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